안녕하세요. 한찬성 전도사입니다. 맥북을 쓰다 보면은 검색할 때 스팟라이트를 많이 씁니다.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스팟라이트 검색 창이 나오는데요. 여기서 검색을 누르면 바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검색창을 이렇게 마우스로 옮길 수가 있는데요. 다시 스팟라이트를 누르게 됐을 때 검색창이 맨 마지막에 있던 위치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근데 이게 원래 있던 위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 모양을 오랫동안 눌러주면 이렇게 제자리로 가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